유부로 새 신부가 되네요. 나 푸하하하 웃었던 거야. 안 그래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또 한 번 하라니. 아, 결혼식이요? 아니 근데 사실 결혼식이라는 게 드레스 입어보기 전까지는 여자들한테 꿈의 어떤 웨딩인데 막상 치르고 나면은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잖아요. 맞아, 맞아. 저는 촬영을 그렇게 했고 밤새서 일도 하고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실 위에서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인사하고 막 진짜 그 힐에서 내려오는 순간 온몸이 부셔질 것 같았어요.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그래서 진짜 결혼 사진 보고 어제 보고 아 맞다 나 이런 모습으로 했어? 우리 결혼 사진 깜 놀랬잖아요. 아 이거 예쁘다. 이거 좀 낫지 않아요? 20년 전에 그래, 이때는 입술이 이랬어. 20년 전에는 빨간 입술을 강조하는 신부만의 화려한 메이크업이 특징이었다면 7년 전 결혼한 저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메이크업이 유행했었는데요. 저보다 1년 늦게 결혼한 수영 씨 역시 이목구비를 강조, 화사한 화장이 돋보입니다. 또한 20년 전 볼륨감을 강조한 공주풍 웨딩드레스를 선호했다면 저와 수영 씨가 결혼하던 2000년대에는 슬림해 보이면서 단아한 드레스가 유행. 이렇게 저희 셋 결혼사진만 봐도 시대에 따라 바뀐 메이크업과 드레스 트렌드 느껴지시죠?